오늘은 부천 작동 브런치 카페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스페이스작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벼룩시장도 하고 있고, 1층, 2층, 3층, 4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작품을 여기 와서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소품을 만드는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은 그 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기 그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쁘고, 악세사리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각기 종류가 있고, 1층은 이렇게 빵이 있고요. 그리고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1층에서 접수를 하는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구경도 하고, 사람들을 또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층, 3층에는 이 빵을 사서 2층에서 빵을 사서 먹기도 하고요. 3층은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가격이 14,000원 정도인데, 이곳에서 접수를 해서 번호표 자기 순서가 되면 3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층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작은 소품 띠를 하나 넣어놓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3층 브런치 카페입니다. 뷔페에 있을 만한 웬만한 음식들은 다 있었고요. 회 종류만 없고, 다른 뭐 스파게티나 고기, 그다음에 빵, 밥, 국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4,000원이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고, 이곳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채워주더라고요. 아침을 먹지 않고 아점 겸 먹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가져왔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왔고, 한세번이 정도 먹은 것 같고요. 1차, 2차, 3차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캐모마일이나 도라지 차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차 종류로는,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가 있고, 식사를 하고 나면 옥상에, 이렇게 4층 옥상에 공원으로,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평소에는 이 자리 차지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좀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싸늘해서인지 오늘은 자리들이 조금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쪽에서는 커피나 이런 부분들을 팔기도 하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천 작동이 공기도 좋고 살기가 괜찮은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여러분들도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옥상 정원이 매우 아름다웠지만 날씨가 조금 춥기는 하네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인지 조금 춥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좋은 자리를 잡아서 또 한참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자리를 잡고 또 커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여기 커피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모르고 저희는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안에서 커피를 별도로 사 먹었어야 되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잘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부천 작동의 스페이스작이라는 곳에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